도시군 기본기부터 살펴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준비됐나요? 자, 23페이지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오늘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주국, 용도구역까지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자, 23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는데 먼저 이 기본계획의 뜻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을 보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별로 그리고 군별로 지역적 특성을 정해서 우리 도시는 이러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지역적 특성을 정해서 그와 관련된 미래청사진, 그 도시에 대한 미래청사진, 그 군에 대한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정책계획서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그 행정구역은 여섯 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섯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특별시가 있고 그리고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 자치시, 그리고 특별 자치도, 시, 군. 이 여섯 개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앞에 있는 다섯 개 행정구역에서 이 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의 이름을 도시 기본계라 칭하고요. 이 군 쪽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라 칭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도시, 뒤에는 군. 이렇게 이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주로 그 시란 말을 붙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다음에 시. 특별자치도가 나오는데 이 제주 특별자치도는 도시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경우 그걸 도시 기본계획이라고요. 이 군 쪽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이라는데 이 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아직도 그 지역의 특성이 농어촌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을 행정구역상 군 쪽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개별 도시별로 여기 서울특별시가 개별 도시입니다. 여기 광역시도 개별 도시인데 이 광역시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바로 우리나라에 바로 여섯 개 있죠. 특별시는 몇 개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하나. 그리고 광역시는 여섯 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섯 개가 어디입니까?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알겠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어디입니까? 세종.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어디입니까? 제주. 이 시는 팔도 산에 있는 시다. 이렇게. 팔도라고 하는 거 경기, 강원, 충청, 남북, 경상, 남북, 전라, 남북 이걸 팔도라는데 팔도되어 있는 시군입니다. 시군. 그래 이때 여기 보세요. 이 군이라고 하는 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든 행정구역 단위인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이 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광역시대에도 있고 팔도대에도 있는데 이 군은 팔도대에 있는 군이지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은 제외된다. 그래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인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개별 도시 군에 대해서 각각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는 이렇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하여 향후 약 10년에 걸쳐서 이런 모양새의 도시 군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세자로 축약하면 미래상. 각각의 도시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해 주는 계기다. 그것도 개별 도시에 대한 부분적 계기 아니고 종합 계기다. 이게 중요해. 특별시 관악에 대한 종합계. 이 대전광역시 관악에 대한 종합계이니까 개별 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이 기본계획이 몇 개씩 수립되어 시행되겠느냐? 하나씩만. 이해되죠? 자, 서울시 것 하나, 인천도 하나, 부산도 하나. 이때 인천광역시 관악역 단위로 종합계획이 이 기본계획으로 수립되니까 인천광역시는 이 기본계획 하나 수립되는 관계로 인천광역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광화군, 옹진군 이것들은 그 속에 편입되어서 별도로 군마다 군마다 그렇게 수립되는 건 아니다. 거기에서는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종합계획으로서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됩니까? 거기 봐보세요.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된다.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을 지침된다. 중요해요. 그래 이 기본계획은 바로 도시 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거. 그래서 지침을 기본 계획이 내려주면 그 지침을 수용해서 관리 계획으로 그 개별 도시 개별 군에 있는 토지를 관리 나가게 됩니다. 그래 관리할 때는 여섯 가지 내용으로 결정해서 그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가지고 관리하죠. 여섯 개 이거 꼭 좀 알고 오시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했죠. 여섯 개 약자로 뭐라 합니까? 영영역 기사지. 그렇죠? 영영 기사지 이러한 내용을 결정해서 개발정비 보전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을 내리는 계획으로서 바로 이 기본계획이 관리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요.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보다는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은 바로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면은 이 장기 발전 방향, 개별 도시에 대한, 개별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할 때 이 방향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기본 계획은 정책을 담은 계획으로서 정책 추진자인 바로 행정청만 구속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바로 법적으로 비구속적 행정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즉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그리고 행정청에 대해서만 관계 행정기관 행정청만 구속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청만 구속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한다. 이런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그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때 우리 일반 국민, 일반 시민, 일반 사안의 사익을 침해할까요? 안 할까요? 사익,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익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계획이니까 바로 이 계획의 시행에 의해서 사익 침해를 부당하게, 위법하게 당했으므로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획의 무효화,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 다툼을 벌일 수 있냐? 없습니다. 이걸 행정쟁송이라는데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 계획은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각하가 되어서
그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수립권자.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립권자는 각각 6개 행정구역이 나왔었는데 6개 행정구역에 대한 개별 도시에 있어서 종합대장만이 수립권자다. 종합대장. 여기다 장만 갖다 들이대면 되겠죠, 이제. 자, 특별시의 종합대장은 누구다?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갖다 장만 쓰면 돼요.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는 시장. 군은 군수. 그래서 총 6명만 수립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립권자인 군수 중에는 광역시대에 있는 군수는 수립권자에 포함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의 구청장들이 계신데 구청장은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8도 내에 도사도 수립권자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수립권자는 6명 뿐이고, 그 수립권자를 정확하게 여러분은 새겨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약적으로 이제 특광, 특,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이다. 이렇게 됐죠? 자, 이때 6명 뿐인데, 이 6명 중 이 광역 자치단체장이 있죠? 특광, 특, 특, 여기까지는 반드시 자기 관악에 대하여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립하였다면 이 계획은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리고, 승인받는 것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네들 이 계획을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조로 부여받고 있다. 이 정책계획서인 이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 네 명은 스스로 이 계획을 확정하지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린다. 그래 한대반에 이 팔도대에 있는 이 시장과 군수 있잖아요. 시군의 대장인 시장수는 수립했다면 승인받을까요? 승인 안 받을까요? 승인받아야 돼. 이 정책계획서를 바로 들고 와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 기본계획의 승인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도지사님한테. 그래서 도사는 승인권자다. 이거 꼭 알아셔야 돼. 시장과 군수가 수립했다면 승인받는다. 누구한테 가는가? 도사한테.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 이 자들이 수립권자인데 이 자들이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 수립 기준,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줄까요? 기준 뭐 할 것도 아니지만 누가 해요 이거? 그렇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 여러 가지 기준, 행정계획의 수립기준은 다 국장이 정해준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네 명은 자기 관악에 대해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팔도되어 있는 이 시와 군의 경우에는 원칙 수립하도록 합니다. 수립해야 하는데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외해적으로 수립을 하지 아니해도는 시군을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수립하지 않아도는 시군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는데요. 모든 시와 군은, 모든 시와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들려요? 들리죠? 수립을 하지 않아도는 시군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의의는 꼭 읽어보시고, 23페이지 의의 읽어보시고, 법적 성격, 비고속적 계획이다, 가로 2번 행정 쟁송 제기할 수 없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3번 동그라미 1번 꼭 읽어두시고, 지난 했으니까 2번도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도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바로 가로 1번 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이네들이 수립권자다.
그다 줄 것이고 수립권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오른쪽 펴봐 보세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보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수립권자 몇 명이고 여섯 명이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으시고 그 여섯 명 중에는 군수가 광역시 관악역 내에 있는 군수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거 꼭 이해해 두시고 이 여섯 명 중 가로 2번 누구는 스스로 확정하는가? 네 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이들은 수립행에 대한 스스로 확정한다.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그런데 2번 시장 또는 군수와 수립행에 대한 도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고 알아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가셔서 왼쪽으로 가셔서 24페이지 보시면은 이 기본계획 관련해서 가로 2번 보세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내용을 체크해 보겠는데 자 박스 위에 보면 다음의 시 또는 군은 그다 줄까?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다 포인트 딱 줘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어떠한 시와 군은 바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가? 자 거기 두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거기 체크 속하고 그럼 틀고 속하면 무조건 수립해야 됩니다. 속하지 아니하고 강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몇만 명 이하이면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 이렇게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수도권을 합니다. 그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원시 영희시 연천구 쫙 해서 있죠. 31개 시군. 여기는 인구 5천만 명 중 2,500만이 밀집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개별 도시별 군별로 기본계획을 꼭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기에 서울특별시가 하나 수립되어 있고요. 인천시 것도 하나 수립되어 있고 수원시 것, 용인시 것 쫙 해서 연천까지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별로 31개가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사항입니다. 인구와 보관에 반드시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설령 인구수가 2만인 군이라도 7만인 시라도 반드시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중 세종특별자치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이 광역시도 반드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광역시는 인구 5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면 이 시군도 광역시 영향을 받고 있는 시군이요. 그래서 계획도시 계획군이 될 수 있도록 인구수가 설령 3만인 군에도 7만인 뭐 10만인 못 되더라도 반드시 도시군 기본교습에서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도권은 반드시 다 수립해야 된다. 광역시와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요. 이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시군이 있는데 인구 10만 명 이하라면 수립은 면제된다. 이렇게 10만 명 초과하면 또 수립을 해야 된다. 이 10만 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는 가서 보면 지역적 특성이 그다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문만 열고 나면 논밭 산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여 군이니까 우리 도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정해서 그 미래 청산을 제시하게 한 도시군 기본계 행정적 그리고 행정 비용 들여서 거창하게 꼭 수립할 의무는 없다 하는 것 차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전부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에 따라 줄 것이고 광역 도시가 수립되어 있는 그런 시 또는 군으로서 그 광역 도시에게 도시 군 기본기 내용이 모두 줄 것이고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군의 경우도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 자 이제 금방 이렇습니다. 여기 AC가 있다. 여기 BC가 있다. 이 시군인데 인접해 있는 이런 세 개의 시군인데 이 세 개의 시군을 상호 연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도의사가 광역객권을 지정했다. 광역객권을 지정하면 반드시 그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광역도식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이 광역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수립하죠. 미래 청산을 제시하겠어. 그래 이 세 개 시군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죠. 때 이 시장, 이 시장, 이 군수가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조율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해 놨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A 시장이 B A 시장이 A C 관할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도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B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시 군수도요. 자기 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을게요. 만든 다음에 세 개 나올 겁니다. 세 개. 기본계획은. 그쵸? 세 개나. 개별 도시별 군별을 만드는 것이 기본계획이니까. 그래. 이 기본계획에 따라 포함시할 이 정책 내용을 이 광역 도시에 수립할 때 다 모두 포함을 해버렸다면 굳이 개별 시, 시 군에서는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의무 부과하지 않겠다 하는 것 차지만 의무사는 아니다. 이중적으로 행정력, 행정비용을 들여서 또 만들 필요 없다. 이것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광역도시으로서 이 지역의 모양새를 커버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정책계획서. 이것도 정책계획서예요. 뭐가 더 상위계획입니까? 광역도시계 상위단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에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개별 시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으로 가자 이겁니다. 가로 3번은 이런 겁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요. 일단 넘어가 보실래요?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게 되는데 어떠한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게 되냐면은 27페이지 하단 봐보세요. 27페이지 하단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뭐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 정책 방향 또 남쳐요. 정책 방향이 포함되도록 한다 해놓고 넘어가 보세요. 어떠한 정책 등을 포함해야 되냐? 1번 체크해요.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을 집어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기, 저 6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뭐 7번,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정도 눈으로 탁 찍어 놓고. 그래, 이와 같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수립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광역시장이 이쪽 광역시장이 자 자기 광역시 관할구역을 위주로 해서 우리 이 도시는 이러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자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런 모양새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수립합니다. 우리 도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특성 정하고 지역적 특성 뭐 과학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행정중심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아니면 관광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교통중심 도시가 되도록 뭐 이렇게 남도 지역적 특성을 정하고 그 특성을 살려낼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이 관할계획을 위주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그 정책 내용으로서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을 좀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쪽 지역에다 무슨 동에다가 앞으로 도를 더 추가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무슨 동은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정책을 담게 될 때 바로 여기서 딱 끊길 수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그 인접해 있는 어떤 도시가 있다 그러면 시가 있다라든가 인접해 있는 군이 있다면 이 우리 광역시에서 이 도로 연결을 할 때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쭉 연결을 해 나가도록 해보겠다. 이 관할구역 인접해 있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까지 아니면 이 인접해 있는 군에 이미 도로가 여기까지 개설됐다면 우리 광역시에 있는 도로를 여기까지 정책적으로 연결해 나가도록 해보겠다라고 구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상. 또 이쪽에 역시 시 인접해 있는 시까지 이렇게 도로를 쭉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구상을 해볼 수 있어요. 전부 아니면 여기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그래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될 때는 나무 지역까지 인접해 있는 시군의 관할구역 일부 전부까지 포함해서 이런 정책을 구상해 나갈 수가 있다. 이때 구상할 수 있는데 나무 지역을 침범하게 될 때는 그쪽 장하고 미리 협의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바로 거기 아까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로 3번이 그거니까 가로 3번을 잘 헤아려 두십시오. 그 수립권자 6명이 다 줄 것이고 수립권자 이렇게 써놓고 수립권자인 특광특특시장소는 바로 이 자기들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필요하다면 인접한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그것다 체크해 인접한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그것다 줄 것이고 포함하여 그것다 체크하시고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 있다 있는데 그쪽 장하고 미리 무엇은 꼭 해야 된다 협의 거기다 딱 체크하시고요 협의는 해야 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오셔가지고 25페이지 이 25페이지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나 있죠 가로 3번 찾나요 자 25페이지 보면 이 기본계획 수립 절차 그래 이 수립권자들이 수립하게 될 때 절차 이것이 수립 절차인데 세 가지 절차를 거치게 돼요 첫째 무엇 거칩니까 기초조사 둘째 고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 청취하고 세 번째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면 기초조사 그 25페이지 기초조사 밑에 박스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1번 특광특특시장수는 그따 줄 거 봐요. 그네들 수립권자죠. 수립권자도 딱 줄 것이고 수립권자 이렇게 써봐요.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면 미리 인구 몇 명 분포돼 살고 있는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쭉 가서 넷째 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필수적이다 이겁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 기초조사라는 것은 임의적인 게 아니고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기초조사 실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 절차다. 임의적인 거 아니다. 이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수립권자들 조사할 때 무슨 내용을 조사하느냐 그 도시의 인구와 몇 명 분포 살고 있는가 사회 경제 문화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광역 도시의 수립을 위한 준비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 내용에서도 잡았던 내용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시험공부로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조사해야 할 내용은 아까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합니다만은 거기에다 추가할 게 더 있어요.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조사를 해야 되냐?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관리계획에 지침을 내려주죠. 지침. 그래, 야, 이 광역시에 있는 땅 저쪽에 앞으로 주거용으로 쓰도록 제공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정책적으로 무순적인 땅을 주거로 더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방향을 수행해서 관리계획으로 그 지역에 있는 땅에다 주거적이다. 이렇게 정시로 지정해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거지로 지정해 나가게 되면 결국 주택용지가 되어서 주택을 건축해서 생하게 되는 땅이 될 건데 그때 그 지역의 땅이 바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치? 또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그런 지역에다 방향을 제시하기를 주거용으로 쓰도록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도 문제냐 뭐 아닐 수 없단 말 문제.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의 기초조사 내용으로는 야
거기에다 그렇게 주거지로 제공해도 되는지 현장 조사인 토지 적성평가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지의 적성평가를 하고 정말 주거용지로 제공해도 되는가, 관리계획에 그렇게 정책을 제시되는가, 토지의 적성평가도 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도 해라. 이걸 추가해서 조사해라 라는데 차이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기초조사할 때에 조사 내용이 이건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본계획의 수립시 기초조사에는 이게 추가되고 있다. 이게 차이점이니까 이걸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나오죠. 2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이 기초조사 밑에서 넷째 줄 기초조사 내용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바로 토지의 토양, 입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 평가를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이게 무슨 계획을 만들 때 그렇다고요? 기본계.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넘어가봐. 어떨 때는 또 하지 않아도 되냐. 넘어가서 보면 바로 1번의 기억 체크해 두세요. 1번과 2번의 기억. 1번과 2번의 기억. 찾았나요? 자, 오늘 여기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이미 원로를 기준해서 소급해서 5년 안에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였다면, 실시했다면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할 때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하려면 전문기관에 돈 줘가지고 할 것인데 또 할 필요 없다. 5년 안에 했었던 그 자료가 있을 건데 그 자료 가지고 활용하면 된 거지 또 돈 들여서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몇 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5년 이내에. 자, 그래 1번과 2번의 기억 각각 체크. 1번과 2번의 기억. 그걸 가지고 작년 재작년 출시했네요. 5년을 가르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출 오른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은 단순하잖아요. 단순.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주민과 관계청 의견 청취. 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도 공청회 청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필수적. 공청회를 꼭 열어서 뭐 하느냐?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 주민, 그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무 의견 청취라.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타당히 반영해 줘라. 주민과 관계 전무가 환경 교육 정부가 이 양자 의견을 다 드려야 된다. 시험에 나왔네요.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지만 관계 전무 의견은 들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자, 지방의회에 청취한다. 이 의회 관계도 잘 이해 두셔야 돼요. 이때 의회, 바로 여기도 이 수립권자하고 급이 같은 의회, 여기다 갖다 의회, 수립권자 할 때 장차 빼버리고 의회만 갖다 집어넣으면 돼. 장차 빼버리고. 알겠죠? 그래, 지방의회에 청취하는데 이때 지방의회가 어떤 의회냐 이거죠. 특별시장이 특별시 기본교습 할 때는 누가 들을까? 서울특별시 지방의회가 두 개 있는데 기초의회하고 광역의인 광역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하고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회 의견 들까 아니면 특별시의회 의견 들까요? 그래 그래 특별시의지 구의회 아니다. 절대 구의회 들 일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쪽 군수가 여기 자기 군의 기본교습할 때는 도의회 의견 들까 군의회 의견 들까요? 군의회 여기 그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가로 3번. 자, 그래서 여기에는 구의회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도의회가 나오면 안 된다.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해. 도의회가 나오면 안 돼요. 도. 시에서는 시의회, 군에서는 군의회. 짝짓 잘해 두시고 이때 의회에 있다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30일 의견 지시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들어가셔서 나머지는 통과. 그래 이제 이렇게 수립했다면 아까 4명은 스스로 확정, 2명은 도의사한테 승인 시에 승인받아야 되죠. 이때 스스로 확정하는 친구 4명,
그리고 도사 승인청 들어와서 승인을 해주고자 할 때 절차는 같습니다. 광역 도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승인 절차 공부했죠. 그거 똑같아. 확정을 하든 승인청 받아 승인해 주든 절차는 두 가지만 걸치면 돼요. 협약을 치고 심의. 협약을 치고 심의. 협의 심의. 협의 심의. 그래 이 정책 내용 중에 어떤 교육 분야의 정책이 있다 그러면 교육감하고 환경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지방 환경관장하고 그걸 관계 행정기관을 좀 협의한다. 협의 요청 들어오면 30 의견 제시. 그 다음에 이네들 청에 지방도시내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도시 심의를 치고 확정합니다. 내며 확정하고 나서 지네들이 공부했다 공고하고 우리 일반인한테 30일상 열람시켜서 끝을 봅니다. 이렇게. 이 도의사도 협의하고 심의를 쳐서 승인 후 다시 송부했죠. 시장 운수한테 송부해주면 이네들이 받아가지고 시,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다가 공고하고, 공고하고 바로 열람시켜서 마무리 칩니다.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 보장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돼요. 자, 28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28페이지 가로 2번 아까 설명한 거 체크하고 갑시다. 도시 군 기본기 수립 기준 누가 정한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도시 군 기본기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것만 딱 찾아서 체크하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2번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건 변화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때 여건 변화에 그것다 주어를 하나 씁니다. 앞에 다 불러드릴게요. 도시 군 기본계획은 이렇게 써놔. 도시 군 기본계획은 28페이지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 보면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할까 체크 중요. 왜 주어를 썼습니까? 뭐라고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이렇게 써놔고 도시 군 기본계획은 이렇게. 왜 도시 군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서니까 정책이란 것은 유동적일까요? 아니면 바로 불변할까요? 유동적, 유동적.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그 정책이란 말.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수립해야 된다? 포괄적, 계략적. 또나미. 포괄적, 계략적. 그리고 수립할 것. 할 것 밑에 다 하야한다 이렇게 써놔요. 공부하죠. 하야, 같은 말이 하야한다. 하야한다 써놔요. 자, 그래 도시 군 기본계획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썼다면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그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을 딱 내모쳐가지고 밑에 딱 반대말을 써. 그래서 X천입니다. 반대말이 뭐냐면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렇게 써놔요. 이게 반대말이거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틀린다. 그래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정책이란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이지 야 여기다 정확히 고 맞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시켜서 집행해서 결정하는 것은 관리계획이거든. 그래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최종 구체적 상세 여기다 고건 맞는다라고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수립하지만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른쪽으로 모셔서 4번 도시 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느냐 5년마다 체크 중요하죠. 5년마다 그래 5년마다 줄 것이고 도시 군 기본계획 다 줄 것이고 타당성 다 줄 것이고 재검토 다 체크시하고 그리고 정비 핵심만 딱딱 줄 거나 이것저것 딱 하지 말고 그래 도시 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는가 5년마다 이렇게 그 옆에 땄습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도시 군 관리계획도 똑같다. 도시 군 관리계획도 똑같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도시 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도록 돼 있죠. 무엇도 똑같다? 도시 군 관리계획도 똑같다. 그리고 옆에 다 썼습니다. 그러나 광역 도시계획은 이런 규정 없다. 그 옆에다
광역 도시계획은 이런 규정 없다. 이게 중요해. 세 개를 잘 비교듯이. 광역 도시계획은 이런 규정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없는데 그런 말 나오면 없는 소리인데 틀린 소리죠. 자, 29페이지. 28페이지 제가 아까 박스 안에 몇 번 보시라고 했나요? 2번 보시라고 했죠. 2번 보시라고 했는데 나머지까지 싹 읽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을 때. 혹시 그렇게 읽으신 분 있어요? 수업 시간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막 집에 와서 읽고 있다든가 속 터지죠. 그런 사람들은 합격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도시군관리를 보겠습니다. 이 도시군관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죠. 먼저 의의는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의의는 중요하니까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9페이지 의 도시군관리 뭐냐 그러면 이제 저 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그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시켜서 결정해 나가는, 그래서 현재상을 만들어가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기고요.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현재상을 결정해 가지고 개별 도시에 있는 토지, 군에 있는 토지를 관리해 나갑니다. 관리하니까 이 계획에서 시킨 대로 그 땅을 이용해야 되지 이 계획에 반하게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도시의 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토지가 있다. 대한민국 국토는요, 국토는 대한민국 국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이 행정구에서 벗어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요. 특광특특 시군의 땅으로 싹 모자이크 돼있어. 이 땅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 없어. 그래 이 도시군관리는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할 것을 결정해주고, 그리고 바로 정비할 것을 결정해주고, 그리고 보존을 하도록 하는 땅을 결정해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그랬어요. 이 계획에서 야 이건 보존해 그러면 보존해야 되지, 자기 마음도 자기 땅으로 해서 개발하다 걸리면 그건 위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은 고스란히 토지형에 따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다가 따딱 여섯 가지를 결정해 주면 그 계획의 내용대로 이용을 해야 되지 그 계획에 반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구속을 하게 돼. 구속. 그래 이 계획을 통해서 세 가지를 결정해 나갈 때 어떤 내용으로 결정하느냐, 결정 내용이 나오죠. 도시군가로 결정하는데요. 이게 중요해.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어마어마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죠. 알죠? 했죠? 지난주도 했을걸? 자, 아까도 했고요. 여섯 가지 뭐나요? 다시 한번. 용역령 기사지. 영도지역. 그 다음에 영도지구의 지정하고 변경. 이거 하게 될 때는 무슨 계획을 하는가? 바로 계획을 한다. 무슨 계획이냐? 이 계획이 도시군관리 약자예요. 도시군관리를 한다. 지역과 지구를 지정하는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합니다.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한다. 자, 그래 이때 도시군가요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결정할 때 그냥 따당 결정할까요? 절차가 있을까요? 절차가 있겠죠. 그래 근데 이 땅에다가 영도 지역을 지정한다. 여기다 농림 지역을 지정한다. 이 땅에다 아니면 뭐 도시역을 지정한다. 이런 영도 지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든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가이다. 도시군가익을 통해서 이걸 지정한데, 먼저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 때 계획을 만든다. 이걸 리반이라고, 리반.
입안할 때 크냐 입안하냐 입안권자가 총 9명 있습니다만은 이네들 입안할 때게 바로 절차가 있어요. 절차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바로 현장 조사를 해요. 그걸 기초사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의 의견을 청취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입안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농림지역이다 뭐 도시역이다라고 최종적으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할 때도 결정해서 지정할 때도 절차가 있어요. 미리 결정권자가 관계행정기관원과 협의를 치고 그 다음에 도시군의 힘을 거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또 알려줘요. 그걸 구시라고 그러고 구시. 그리고 이 도시군가요로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우리 땅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 자기 땅 이런 게 결정나게 될 때 내 땅이 이런 걸로 결정났을 때 어디까지 그 경계가 정해졌을까 이걸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게 된다면 그 결정된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도면까지 만들어서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도면을 지용됐다 표시해서 주는데 지용됐다 표시해서 준다 이걸 지용도면을 합니다. 지용도면을 작성해서 이것을 고시까지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시하면 그날 마침내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토록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게 되면 농림적 땅은 보존해라 이 말이고 도시역은 개발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림적으로 딱 지정돼 버렸다. 그러면 농림적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자가 국민이든 국가든 지자체든 이네들 행정처이든 국민이든 모두 다 관리계획이 시킨 대로 농림적 지정 목적에 맞게 이걸 보장하면서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국민도 이 계획에 의하여 구속을 당하고 행정청도 고스란히 이 계획에 따라 구속을 당한다 해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적 계획. 그래 이 계획은 양자를 다 구속하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다고요?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구속적 행정계획 뭐 계획 같은 말인데 구속적 행정계획이란 것은 바로 행정청 관계 행정기관 같은 말에 행정청도 구속하고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도 구속하는 계획 이런 계획을 구속적 행정계획을 합니다. 이때 이 계획에 의하여 자기의 자 이런 것들을 행정청에서 딱딱 결정해서 하는데 이때 행정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익을 구현해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죠. 이때 이런 것들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되는 여섯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 땅에 다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 결정이 있게 되면 어떤 자는 우연하게 좀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요. 땅값 하락이 있고 개발을 못하게 되어서 보존해야 되니까 바로 재산상 약간 손실을 입을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 이상은 모두 다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은 손실보상을 못 받습니다. 손실보상 못 받고요. 그리고 바로 그 건에 의하여 침해된 사익의 정도가 너무 부당했다.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게 되어서 사익침해가 부당해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침해된 그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이 계획의 무효화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바로 이 계획의 무효화 취소를 구해서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아갈 수 있도록 그 인정해 주죠. 또 이 계획 아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게 결정나야 하는데 그 절차상 이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지 않고 이거 해서 따당 해서 결정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법을 위반한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에 의하여 자기 사익이 부당하게 위법하게 침해됐다. 그러면 위법하게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자 할 때는 이 계획의 무효화 취소를 구하여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계획의 무효화 취소를 구해서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법원에다 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행정심판 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걸 제기해서 이걸 결정했던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인 것을 쟁송이라 합니다.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계획이고 그리고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은 이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용도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정비회랑,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이 여섯 가지를 도시군가로 결정하는데, 결정하게 된 경우 어떤 것은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보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 그 내용이 29페이지 의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격 꼭 읽어두시고 넘어서 행정쟁송 대상 여부 조문제 했죠.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관리계 위반. 이때 이 계획을 위반할 때 누가 위반하는가, 위반권자를 잠시 쉬었다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